다섯 가지 빛깔의 테마거리로 젊어진 오산 오색시장. 경기 남부 제일의 100년이 넘는 전통시장입니다. 오랜 거리두기로 주춤했던 시장이 추석 대목을 앞두고 반짝 생기를 찾았습니다. 대목답게 상인들의 두 손도 푸짐합니다. 어디로 배달을 가시는 거예요? 사장님, 명절 때마다 찾아오시는 고기를. 어디로 가져가실 건데요? 고마운 분들한테 선물하는 거죠. 지인분들한테 선물용으로? 네. 어려운 시기에도 잊지 않고 찾아주는 단골들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시장은 오래전부터 고소한 냄새 그득한 방앗간들의 세상이었죠. 자식처럼 키운 참깨로 기름을 뽑아내니 그 맛이야 두 말하면 입 아프겠죠? 오색시장에 오신 지 한 몇 년 되셨어요? 나 시집을 이리 왔으니까 뭐. 아, 오산에 시집을 오셔가지고. 조금 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뭐. 여기 한 40년? 45년. 45년? 시장에 오신 거예요? 네. 매일 한 말씩, 만 원만. 나중에 푸른 자르기. 착한 가격. 이러니 올해 단골이 될 수밖에요. 아니, 무슨 참기름이 이렇게 쌉니까? 갖고 오셔가지고 짜는 공임만 받고 있는 거예요. 아, 짜주기만 하시는군요? 네. 갖고 오시면 다 짜드리니까. 유난히 뜨거웠던 지난 여름. 그래요. 잘 빠보지 뭐. 그렇게. 뙤약볕에 가꿔 잘 말려둔 햇고추가 어김없이 아이고. 등장합니다. 명절 끝 자식들 손에 딸려 보낼 귀한 선물입니다. 이게요? 예, 옛날에 그 할머니들 여기서 영상 깎고 올리고 이렇게 계속 한 몇 번씩 했는데 요즘에 조금 편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특히 올해는 더 바빠진 이유가 있답니다. 4,000원 100원씩요. 명절 이제 앞두고 자식 저기 자녀들 오시고 막 이러니까 코로나라 못 만나고 하니까 선물이라도 보내신다고. 네, 더 많이 빠지고 요번에 추석 앞둔 부모 마음은 다 같은 마음이겠죠. 이게 야채죠? 예, 야채 그렇게. 이거 하나 주세요. 그 옛날 어머니가 사오던 시장표 도넛이 여전히 발길을 잡습니다. 사장님, 이 도넛도 약국 앞에서 파는 거 보니까 약인 것 같네요. 이건 어디에 좋은 약인가요, 도넛은? 몸에 좋은 약입니다. 몸에 좋은 약인데요. 상인들과 상생하며 8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단돈 500원이면 어린 시절 추억이 소환되곤 합니다. 안 해도 돼요. 네.
봉투 필요하시면 앞에 있어요. 네네. 사장님도 어렸을 때 꽈배기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예, 맛있게 먹었어요. 그때는 일원에 하나인가? 똘똘똘똘 말하죠. 근데 이런 꽈배기는 아니었잖아요. 예, 그렇죠. 네. 밀가루로 해가지고 가냐다르게 해갖고 여러 군데 이렇게 한 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간 그때 많이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아주. 그때 배고플 때니까. 시장통을 가득 채우는 고소한 냄새. 바로 바삭함의 대명사, 시장표 옛날 통닭입니다. 어린 시절 깊이 새겨진 맛의 기억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 이 시장은 언제부터 다니신 거예요? 제가 오산에 5살부터 살았거든요. 5살 때부터 계속 다니는 시장이죠. 네, 시장하고 상인하고 고객이 색색이 잘 어우러지는 곳, 색깔별로 잘 어울려지는 곳. 세대가 아기들도 오고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오시고 상인들도 젊은 분들 있고 부모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계속 물려받아 하는 집도 있고 색깔이 다양한 시장입니다. 6년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시장 통닭집 사장이 된 홍원 씨 부부. 저희 와이프 손만 찍으세요. 아니 근데 두 분이 이렇게 같이 하시면은 네. 좋을 것도 같은데 어떠세요? 너무 좋죠. 이제 어디 가세요? 이제 옆에 가게로요. 아 네. 이제 교대하는 거예요? 네네 교대하는 겁니다. 장사하자. 100년을 견뎌온 시장답게. 연륜이 느껴지는 상인이 많습니다. 이분은 식혜 할머니로 통하는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식혜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내가 만들어. 이곳엔 할머니의 세월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43년생이요. 43년생이요? 그러면 80도 안 됐어. 79이시네? 아, 그렇구나. 근데 나는 이제 누가 뭐라 80이라고 하지. 너무 늙고 허리 구부려서. 그렇죠? 시장이 많이 변했을 텐데. 아유, 변했지. 이런 데 하나도 없었어, 가게도. 이런 데 하나도 없었어. 이 건물도 없었어. 그럴 때 왔지, 내가. 이 건물 생김에. 이 오래된 시장처럼 할머니는 그저 묵묵히 같은 자리에서 긴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다양한 식재료가 가득한 녹색길. 김을 구워파는 가게가 눈에 띄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도둑이 산다면서요? 예? 도둑이 산다고 들었어요, 여기. 예. 밥도둑. 예, 예, 예. 잘라준 거 많아. 고소한 들기름을 발라 살짝 구워낸 김. 밥도둑, 맞네요. 그 기술이에요, 진짜로. 일반인 분들은 한 장도 못 구워요, 이런 데는. 최적의 온도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도 안 태우고 이렇게 구울 수가 있죠? 20년 했어요. 20년? 진짜 20년 했어요. 저 29대. 올해 49인데 딱 만 20년에 가요. 저보다 와이프인데 와이프가 고생 많이 했죠. 회사도 다녔는데 일이 있어서 그만두고 이제 저는 전념한 지 한 12년 그래도 사모님이 먼저 혼자 하고 계셨다고 예예예
어린 애들 3살, 4살 때부터 진짜로. 근데 요즘은 다 쉽게 기계로들 하시잖아요. 기계로 하면 이 맛이 나면 저희도 기계로 하죠. 필딩이었죠, 필딩. 두 살 아래 남편과 뜨거운 철판 앞에서 청춘을 다 보냈습니다. 보시니까. 사모님도 많이 태워 먹었어요? 그쵸, 많이 태워 먹고 처음에 자려고 눈만 감으면 계속 머릿속 김이 타는 거예요. 계속 잠이 안 오고 김만 타는 거 머릿속에서. 저도 한 몇 개월 지나니까 그제서야 아 이렇게 굽는 거구나 그제서야 감이 오더라고요. 벌써 20년 된 일이네요. 울고 웃으며 20년간 김을 구웠을 뿐인데 부부의 김은 시장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난 기억합니다. 사랑한단 말 못하고 애태우던 그날들을 당신은 알고 있었음. 식혜 할머니도 일찌감치 행차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자꾸 시키면 안 되는데. 지금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오느냐. 아이고 사장님 아직 진열도 다 안 하시고. 신나니 또 도와줘야 하는데. 아니에요. 시간 다 때려 먹어줘요. 맨날 미안해서 못하니까. 나도 바쁠 때로 못 해요. 아 맨날 아침 저녁. 아침 저녁으로 그냥 태워주고 덮어주고 덮어주고 그래야. 내가 미안할 정도로다. 그래서 미안해. 어머니 살림이 어디 있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할머니의 자판을 펼쳐주며 유진 씨는 많은 걸 배웠답니다. 저의 롤모델은 저 식혜 할머니예요. 아, 식혜 할머니요? 네. 자녀분들 다 키우고 솔직히 어머님 나이에 주변에서 보면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네. 다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아프셔서 다들 그러시는데 저렇게 움직이시고 진짜 자기만의 진짜 어머니도 어떻게 보면 커리어 어머니요. 자기만의 진짜 일을 하실 수 있고 자기만의 저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저런 모습이 너무 멋져 보여요. 오랜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버티며 자리를 지키는 것. 좋은 재료로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과하지 않은 이윤에 만족할 줄 아는 것. 하루에 몇 번 이렇게 끓여야 되는 거예요? 두 솥이요? 먹은 사람도 꼬아요. 전화로다가 해서 맛있게 불러오고. 먹은 사람이. 이처럼 쉽고도 단순하면서 어렵고도 힘든 것이 장사의 이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일찍 나오셨네요. 추석 대목, 오늘은 구워야 하는 김이 많습니다.
만장 정도를 구워야 하죠. 설탕은 좀 덜 예, 조금이라도 그래도요. 실제로 한 11월 달까지 더우니까는 그래도 진짜로. 거기 떠놓으신 물은 무슨 정도인 거예요? 뜨거워서 식히는 거예요. 뜨거워서. 그냥 한번 끼고 이렇게 끼고 김을 구워요. 그런데도 열 전도가 생겨요. 열 전도가. 그럼 순간 여기가 여기 한 이 정도가 계속 뜨거워지거든요. 이 정도가. 순간 담궈요. 담궜다가 물에 한번 쫙 해내면 빠지니까 열기. 그것 때문에 물 다 차놓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추석 전에 보내야 할 물량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오늘 보내실 물량이 몇 박스 정도 되는 거예요? 박스요? 여기 지금 다 있는 거예요, 이제 세워놓은 거. 여기 있는 게. 뭐냐? 이 빅박스. 이렇게 물량이 많을 때 바빠야 하는 것은 머리가 아닌 손입니다. 빨리 안 하면 일이 안 이루어져요. 촬영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조개 까는 거, 멍게 잡는 거 저도 많이 TV에서 보거든요. 다들 선수시잖아요, 어머니들요. 근데 시간 싸움이거든요. 이게 머리를 써서 뭐를 만들어내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시간 싸움입니다. 대목 장사는 새 손님을 만드는 것보다 잊지 않고 찾아주는 단골을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후 시간. 불편 앞을 떠날 짬이 없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어느새 오셔가지고. 이제 그것도 찍고 있어서. 네. 아, 와이프가 한번 가야겠네 그럼. 잠깐 불 앞을 벗어나는 시간이라는데요. 시장 한쪽에 자리한 배송센터입니다. 라이더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참 좋은 시스템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요즘 뭐 다 배달 문화라서.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시장의 물건들을 손님들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게 뭐예요? 두부요. 그 근데 음식이 뭐예요? 장터국밥입니다. 아, 국밥 한 그릇 또 배달해 주신 거예요? 예, 예. 네. 코로나19로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줄어들자 상인들이 머리를 모았다고 합니다. 다른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온라인 배송이 다 가능하잖아요.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못할 게 뭐 있냐. 우리도 한번 해보자. 같이 상생하면서 같이 나가야만 또 이 시장이 또 앞으로 더 발전을 준비하고 또 앞으로 100년을 내다봐야 되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세상이 변하니 시장도 변해야 이 다음 100년도 버틸 수 있겠죠.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아유, 이 미싱으로 뭘 그렇게 열심히 만들고 계세요? 아,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제 가방이면 끈 같은 거, 뭐 이런 거 다 미싱으로 처리를 해서 이제 그 조립해서 이제 저렇게 만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어, 근데 이 전부 이 가죽이네요. 예. 이 신발도 그렇고. 예, 가죽 끼고 오셨으니 그 가죽이지. 어, 이거 이 가게 안에 들어오니까 예. 이 가죽 향이 가득 차 있어요. 많이 나죠. 이건 지갑들인가요? 예, 이 가방도 지갑. 있고. 예. 아, 이 물건들이 굉장히 이쁘고 고급스러운데요. 감사합니다. 모두 사장님이 직접 디자인했다고 하네요. I know I stand in line until you think you have the time to spend an evening with me. 30년 전에 상기 씨는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던 잘 나가던 사업가였다는군요. 20년 전에 상기 씨는 거리의 노숙자였습니다. 확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눈부리하게 빚을 많이 내가지고 사업이 잘 될 줄 알고 이런 늘리고 매장 몇 개 열고 이래 보니까 피만 잔뜩 앉았는데 이제 알만 딱 터지니까 근데 빚이 이제 뭐 갈 데 없으니까 이제 물건 들고 이제 바깥에 자고 물건 팔고 이런 식이지. 노숙하시면서요? 팔고 그렇게 어? 그렇게 생활을 얼마나 하셨는데요? 텐트 틀어놓고 그 안에 자고 그게 이제 80년 되는 거지. 가족분들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가족분들 그런 불불 다 흩어지고 이제 엄마가 이제 애들 엄마가 다 해야지. 10년을 노숙하던 상기 씨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이곳 오색시장의 좌판을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만약에 이 오색시장이 안 오시고 다른 곳에서 이게 시작을 하셨다면 거예요. 지금의 이 모습이 안 됐을 거예요. 아... 오색시장 사람들이 굉장히 부지런해요. 세상에 4시 반 5시 되면 여기 문 오토집에 여 보면 뭐 만들고 있어요. 그만큼 부지런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도 이제 닮아가는 거라. 그러니까 같이 있다 보면 닮더라고. 엔시 조 고마운 사람들 곁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가게들이 많네요. 네, 방학관이 좀 일찍 여는 편이에요. 일찍 좀 오셔가지고. 어제 밤늦게 들어간 전봉 씨. 아침 손길이 유난히 분주합니다. 어제 자금은 뭐 다 마치신 거예요? 다 못해서요. 네? 다 못해가지고. 지금 기계도 다시 올리고. 아, 왜 마무리 다 하신 거 들어가시죠? 아, 그러면 11시도 넘을 것 같더라고요. 아, 도저히 안 되겠네. 아,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지금. 잠을 제대로 못 잔 눈치인데요. 지금 머리가 한 발이에요? 머리가 자던 모습 그대로 그냥. 아, 그래요? 눈 뜨자마자 나오신 것 같은데? 네.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처음 방앗간 일 하실 때는 어떠셨어요? 처음 할 때요? 힘들었죠. 학교하는 것도 없고 생각하고 그러니까는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 몸무게가 93kg 였었어요. 93kg요? 네. 어, 근데 지금 몸은? 지금 78kg. 15kg 빠졌어요. 15kg요? 네. 야, 이건 뭐 이 따로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아, 없어요. 그냥 할 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방앗간에서 일하시면 자동적으로 안 빠지면 안 빠질 수가 없어요. 예전에 동영상 찍은 게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뭐, 어디 방송에 소개된 건가요? 예, 여기 이제 신양 자체적으로. 아, 예. 여러 가지 장사도 이게 시전에 93kg 나갔을 때. 아, 이 장모님이랑. 요거는 몇 년 전인가요? 이거 이제 제가 처음 왔을 때. 3년 전이죠. 오, 이때는 좀. 이때 38살 때. 근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뭐. 말씀드릴 게 없어가지고 가만히 앉아주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아, 예, 손님. 네. 3년 차 신입의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시동 보관을 해주세요. 이거 다 시켰던 거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참기름을 이렇게 막 주시면 이게 장인 장모님한테 혼나시는 거 아니에요? 설마 혼내시겠어요? 설마. 안 혼내실 거예요. 얼만큼 내주고 얼만큼 취해야 하는지 그 어느 사이에 장사의 길이 있겠지요. 오늘따라 생선 가게가 유난히 북적입니다. 뭐 드릴까요? 잠시만. 삼종이요. 그 중에서도 유난히 바빠진 몸이 있는데요. 바로 요 녀석, 킹크랩입니다. 22만 2,900원. 이걸로 뼈가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포장해드릴 거예요? 찌는데 15분. 15분 걸려요? 찌어, 찌어서 가자. 총 준비까지 다 해서 22만 7천원이에요? 많이 먹는다. 아, 맛있겠어요. 맛있겠어요. 애가 먹고 싶어 해가지고. 오, 응. 좋아해? 좋아해? 너 입이 되게 고급이다. 지갑을 열기가 망설여지는 귀한 몸입니다만 오늘은 인기가 많습니다. 값비싼 킹크랩이 유독 바빠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네, 2분만 더 튀겨. 또 킹크랩을 자주 드시는 편이세요? 계란 지원금 들어와가지고 먹죠. 이거는 비싸가지고 자주 못 먹잖아요. 자주 못 먹는데 이제 또 추석도 되고 마침도 이제 그거 계란 지원금도 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먹기로 했죠. 이제 큰 결심하고. 가족들과 웃으며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 명절이 별거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맛있게 먹어. 네, 수고하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같은 시간, 통닭집에도 반가운 주문이 도착했습니다. 5시 반까지 할게. 아~ 5시 반에 20마리. 와. 아니, 주문이 옆집으로 오네요. 그러게요. 워낙 발이 넓어서. 요즘 같은 시기에 통닭 20마리가 어딘가요? 발넓은 아내는 내조도 장사도 야무지게 잘합니다. 바쁘신가 봐요. 네. 아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선물 세트 포장해. 아, 포장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주문은 좀 많이 들어왔어요? 아우, 요번에는 저조하네요. 그래도 네. 주문해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얼마 만에 만들어보는 선물 상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랜 거리 두기로 명절 풍경도 예전과는 사뭇 달라졌으니 말이죠. 요거는 많고. 예전에 명절에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예전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냥 맨날 항상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명절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는데 돌아오시고 나니까 즐거운 시간을 못 보내고 그런 마음이 더 들고. 아,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또 눈물 나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지 지금 얼마나 되신가요? 지금 15년 되셨나? 아이고. 네. 아버지 얘기하면 항상 울어요. 못해준 것만 생각나서. 그래서 일할 때마다 가끔씩 네. 진짜 일하면서 진짜 아버지랑 똑같이 분들이 많이 있으셔요. 그런 어머니, 아버님들 오시면 가끔씩 눈물 날 때도 있어요. 일하다가. 늘 그렇듯 후회는 더디오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은 야속하기만 합니다. 아마도 세상 모든 자식의 마음이 다르지 않을 겁니다. 가족 공방도 아침부터 작업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들었어. 허리띠를 만드는 중이셨군요. 이 일일이 뭐 수작업을 해야 돼서 이 많이는 못 만들겠어요. 많이 못 만들죠. 많이 만들면 부자 되게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거라 이게. 몸을 쓴 만큼 얻어지는 정직한 목. 초라한 시작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요거에 연쇄고리 요거. 요 앞에 놓고 이제 벨트하고 이제 몇 개 놓고 팔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기계도 보면은. 아, 그때 처음 만드신 거요? 예, 앞에 요 앞에서 놓고 팔던 거.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 나. 연쇄고리 2,000원 팔아서 처음으로 지폐 1,000원짜리 두 장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시던가요? 너무 좋지. 연쇄고리 한 개라도 더 팔려면 또 만들어야 될까, 인제. 똑똑똑똑똑 만들고 또 팔고 똑똑똑똑 만들고 팔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물건이 많아져. 노숙자로 거리를 떠돌던 시절. 절망으로 삶을 놓아버릴 생각도 여러 번이었답니다. 몸이 많이 아팠어요. 아, 몸도요? 왜냐하면 몸무게 43kg 정도밖에 안 나갔고 이빨은 다 하루하루 지나니까 한 개씩 다 빠지더라고. 그때 뭐 어느 정도 심각했습니까? 물은 뭐합니까? 죽고 싶지. 그냥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지. 나 이런 너무 좋아요, 시장이. 언제까지 이 자리 지키고 계실 겁니까? 난 계속 있고 싶은데. 새로운 내가 나온 것 되게 왔어. 왜냐면은 시장 사람들이 이렇게 그 부지런하신 분들 많이 보고 내가 본받고 또 그분들 따라서 했디만도 뭐 이런 또 감상 일도 생기나 생각해 봅니다.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니 저절로 찾아와준 소중한 일상. 오색시장이 상기 씨에게 준 선물입니다. 쉬지 않고 30년을 달려온 이 방앗간의 세월이 작은 물건에 묻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들기는 나무꽃챙이 뭔가요? 아, 이거요? 이거 은행나무예요. 은행나무요? 네. 근데 이거 꽤 오래돼 보이는데요? 아, 뭐 엄청 오래됐죠. 어?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저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으니까는. 부인이랑 어떤 방앗간 이렇게 키워나가고 싶으세요? 저는 딴 거 말고 좀 재미있는 방앗간이 되고 싶어요. 웃으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몸은 힘들지만 마음만은 다시 편해가지고 앞으로 뭐 10년, 20년 저희가 이제 뭐
저희 애기한테 물려줄지 안 물려줄지 나중에 되면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즐겁고 활기찬 방학반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3년 동안 15kg 빠졌는데 앞으로 더 빠지지 않겠습니까? 뭐 더 빠지면 이제 아 죽죠. 빠지면 안 돼요 이제. 쫄아세요. 더 빠지면 안 돼요? 안 돼요. 어? 바쁘실 텐데 연결 잘 보내세요. 수고 많이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100년을 버텨온 시장과 그 시장을 지키는 사람들. 오색시장은 다음 100년 뒤에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겠지요. 보니까 오늘은 좀 시장 분위기 나네요. 네네네. 시장 분위기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많이들 나오실 것 같아요. 같은 시장이어도 요새 확진자 나고 막 그래서 일하러도 안 되는 데가 많은데 저희는 그래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일 계속 하면서 또 그러네요. 앞으로 오색시장에는 언제까지 계실 생각이세요? 제가 일전에 저기 식혜 할머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식혜 할머니, 그러니까 제 건강이 나빠지지 않은 이상 예, 평생 쭉 오색시장에서 평생토록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바이. 진짜 추석 잘 보내세요. 네, 네 건강 잘 보내십시오. 네, 네 풍성 한 가위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까?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까? 사랑의 눈길보다 정다운 건 없을까? 스쳐닿는 그 손끝보다 짜릿한